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비토닉 소프라는 제품입니다. 전면에는 제품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주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MC 싱크, 리얼 레더 스트랩, 최대 25시간의 재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리얼 넘버나 재전 연호알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종 인증 마크도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 앱코에서 제조 판매합니다. 박스 뒷면에는 주요 스펙이 나와 있고요. 유저 가이드라고 나와 있는 설명서, 스펙부터 퀵가이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서도 포함이고요. C타입 충전 케이블, 3개 실리콘 이어팁 두 쌍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유광의 충전 케이스인데요. 소프라는 모델명과 비토닉이라는 브랜드명이 전면에 보이고 측면에 가죽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안내 문구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전하라고 나와있고요. 뒷면에는 상태 표시 LED 2개와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전체는 하이글로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석식 커버를 사용하고요. 안쪽은 무광 재질입니다. 두 개의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이어폰 본체에는 보호 비닐이 붙어 있는데 제거를 해야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코드리스에서 많이 봤던 둥글둥글한 형태이고요. 분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마이크홀이 보입니다. 안쪽에 좌우 표시와 충전 단자가 두 개 보이고요. 바깥쪽은 충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하이글로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은 SF 컬러 코팅이 된 무광 마감입니다. 이어팁을 빼보면 노즐은 짧지만 턱이 있어서 잘 빠지지 않는 구조고요. 댐퍼는 천 같은 재질로 하얗게 박혀 있습니다. 구역은 작은 편이네요. 혹시 이어폰 삽입은 자석식으로 삽입이 되고요. 충전 중에는 빨간 LED가 들어오고 케이스를 덮으면 뒤쪽에 충전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페어링은 뚜껑을 열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흔한 이어폰을 꺼내야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블루투스 검색을 해보면 앱코 소프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블루투스 대기 모드는 적청이 교차 전멸을 하는데 얘는 그냥 파란색만 주기적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코 소프를 선택을 하고 기기 등록을 하면 파란색이 빠르게 전멸하면서 페어링이 됐고요. 코덱을 확인해 보면 AAC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앱코 비토닉 소프의 언박싱을 보여드렸고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와 사용기는 하단에 남기는 돈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